오늘은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2차 전지고요. 그중에서 양극재 섹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사실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적으로 2차 전지 줄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재투자 검토 이야기들이 7월 초 관련 2차 전지 섹터들의 센트를 상당히 좀 악화시킨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4월에 유럽 전기차 판매 대수 하락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 수요 둔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유럽향으로 진출 하고 있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요 둔화 이야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LFP 시장, 사실 국내 3원계 NCM 시장에 대비되는 시장으로서 해당 중국 LFP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런 악재들이 존재했다는 점이 7월에 이제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들의 주가와 센티를 좀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기업 실적은 2분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게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으로 나왔고요. 전일 발표되었던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와 양극재 기업 대표적인 기업인데, 해당 부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관련 섹터는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기업을 바라봤을 때는 이제 마진의 피크아웃 논란이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광물 같은 경우 니켈과 코발트가 2분기에 들어서 가격 하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메탈 가격 하락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극재는 메탈 가격과 가공 마진을 필두로 하여서 판매가를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메탈 가격이 하락이 된다고 하면 양극재의 판매 가격 하락, 그리고 재고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재고 평가 손실 우려에 대한 경우 같은 경우는 마진 축소가 상당히 일어나야 되고 수요 둔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진행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극재 기업의 신규 투자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가동 공장의 가동으로 인해서 이제 고정비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지켜보셨던 것처럼 2년간의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이 이러한 고정비 부담을 털어내고도 판매량 증가와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마진과 실적이 좋아졌던 만큼 이러한 부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 경우에는 사실 지난달에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사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적인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NF 말씀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이 상당히 2분기에 상당히 잘 나왔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도 LNF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8,800억 정도, 영업이익도 한 670억 원 정도가 컨센서스이지만 이 부분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양극재의 P와 Q 성장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양극재의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약 30% 정도 올라왔고, 출하량 같은 경우에서도 전분기 대비 한 20%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은,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메탈 가격의 하락은 5월에 들어서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3분기에 들어서도 양극재 판매 가격이 생각보다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증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NF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전일 테슬라 실적 발표 상당히 잘 나왔고 주가도 이제 공매도 쇼키즈 논란까지 함께 올라오면서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 같이 감안하였을 때 이제 LNF 테슬라의 경우 사실 2분기 이제 4, 5월에 상하이 공장 주단 이슈로 해서 LNF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지 않을까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하이니켈, NCM의 하이니켈 양극재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6월
신공장이 좀 조기 가동되었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하반기에 들어서 3분기 이제 고정비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판매량과 판가도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실적 증거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짧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25만 원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저점이 19만 원대였는데 손절가는 20만 원대고 25만 원대까지 볼만하다. LNF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